자, 제7회 한국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시작해 볼까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컨퍼런스도 여러분들 함께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시상식은 축하할 일이니까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 온라인 편집 기자협회 최락선 회장님 오셨는데요. 어디에 계신가요?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자, 이번 어워드를 공동 주관한 고려대학교 언론대학 원장 윤현민 교수님도 나와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 미디어연구소장 박재영 교수님, 네, 중간에 계시죠?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번 어워드의 심사위원단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심사위원장님은 이재경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님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오늘 제일 먼저 오셨어요. 1등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최진순 한국경제 기자님도 오셨습니다. 네, 옆에 계시네요. 네, 아까 질문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자, JTBC 컨텐츠 허브 디렉터 이형강님도 오셨습니다. 어디에 계신가요? 안 오셨어요. 아이고, 마음만 오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심사위원분들은 오늘 사정상 못 오셨는데요. 심사위원장님이 따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사위원장이신 이재경 이화여대 교수님의 심사 경과부터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이화대학의 이재경입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상을 받으시는 수상자분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훌륭한 작품을 만드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한국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는 올해 7년 차를 맞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첫째는 올해부터 아마 고려대학교가 같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가 됐고요. 다른 하나는 시상 부문을 9개로 재편성한 구조 변화입니다. 그 수상자 공모는 10월 31일 시작해서 11월 21일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9개 부문에 모두 64개 작품이 응모를 했습니다. 지금 심사위원 이름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심사위원으로는 지금 리스트에 보이시는 김대원 카카오 이사님이 참석하셨고요. 아까 소개받으신 고려대 미디어학부의 박재영 선생님 하셨고요. 지난 금요일 날 발령이 나신 SBS 디지털 뉴스랩의 이주상 대표께서 하셨는데 오늘은 못 오셨고요. 그리고 아까 그 이름 잠깐 말씀드린 이제 JTBC 컨텐츠 허브의 이형강 디렉터가 참석을 하셨고요. 한국경제신문의 아까 소개드린 최진순 기자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퍼블리의 박소령 대표하고 건국대학의 황영석 선생님은 위촉이 되셨는데 사정이 있어서 아마 참석을 못하신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 리스트를 보시면 이 디지털 저널리즘 쪽에서는 모두 상당한 전문가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유일하게 예외적인 존재가 아닌가 싶은데 나이가 많아서 심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 심사 경과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저희들의 심사가 두 단계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1단계는 각 심사위원이 모든 64개 출품작을 대상으로 개별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4점부터 10점까지 이제 양적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각자가 추천하는 우수작들을 모아서 본선 심사를 했던 것이 11월 24일입니다. 11월 24일 날 저희 아까 소개드린 심사위원들이 다 고려대학에 모여서 상당히 오랫동안 각 부문별로 아주 정말 열정적인 토론을 했고요. 이제
이 과정에서 특히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부문 그리고 데이터 저널리즘 부문, 인터랙티브 뉴스 부문은 상당히 치열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자에 대한 수상적 결정 과정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만장일치를 그 원칙으로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상작 리스트를 좀 보여주시면 그 부문별 영광의 수상작들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부문은 중앙일보 디지털 뉴스랩의 그날 판문점, 3D 로봇은 남북정상회담장 65년의 역사라는 작품이었고요. 비디오 저널리즘 부문은 닷페이스의 Here I Am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오디오 저널리즘 부분은 SBS의 골라듣는 뉴스룸, 골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수상을 했고요. 데이터 저널리즘 부분은 오마이뉴스에서 출품한 정치자금 특별취재팀,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2200여 건 조사한 대단한 역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 뉴스 부문은 경향신문에서 장안의 화제가 된 냉면의 취향 프로젝트가 수상을 했습니다. 뉴스 서비스 기획 부문은 SBS의 더 저널리스트라는 작품이 수상을 했고요. 뉴스 스타트업 부문은 뉴스톱이라는 회사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신설된 학생 부문에서는 단국 대학생들의 모임인 단국 저널이 우수한 작품을 출품해서 수상작으로 결정이 됐고요. 특별상으로 서울경제의 썸이라는 작품이 선정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분들 축하합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심사위원장이신 이재경 이화여대 교수님께서 심사 경과를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최락선 한국 온라인 편집 기자 협회 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부문을 시상하겠습니다. 이 부문은 텍스트,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포토 등 여러 미디어 형식을 결합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한 보도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수상자는 조금 전에도 보셨겠지만 그날 판문점을 만든 중앙일보 디지털 컨텐트랩입니다. 수상자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죠. 네, 수상하시는 한 대표님은 마주 봐주시고요. 네, 뒤에 쭉 나란히 서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나란히가 이렇게 나란히인가요? 마주보고 나란히인 것 같은데요, 보통. 네, 이렇게 마주보고. 네, 너무 자세가 이상하시잖아요. 네, 상을 안 받아보셨나 봐요. 네, 이렇게 한 줄로 서시고 대표만 한 걸음만 앞으로.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상을 처음 받아봐서 그렇습니다. 자, 상패. 제7회 한국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 온라인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상 그날 판문점, 중앙일보 디지털 콘텐츠랩 정원엽, 전기환, 원나연, 임혜든, 심정보, 박용한, 2018년 12월 3일 한국 온라인 편집 기자협회 회장 최락선,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소장 박재영, 여러분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죠. 네, 이렇게 들어가시기에는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희 마이크 잠깐 주시면 소감 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하셔도 좋고요. 어떤 분이든. 네, 대표로 한 분께서 간단한 수상 소감. 예, 안녕하십니까. 아까 전에 중앙일보 디지털 뉴스랩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는 디지털 콘텐츠 랩이고요. 네, 저는 이제 그 기획을 맡았던 정원엽 기자라고 합니다. 상 처음 받아본다고 하셨는데 저희 3년째 수상하게 돼가지고 온라인 기자 저널리즘 어워드하고는 참 인연이 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올해 남북 정상회담을 맞아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무게감 있는 뉴스를 어떤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던 뉴스고요.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쓰기 힘든 저널리즘을 쓰기 힘든 3D 파트를 많이 이제 공을 들여서 진행을 했던 콘텐츠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뭐 4년 상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또 열심히 해서 좋은 콘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3년째 뭐 내년도 4년째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열심히 하시면 수상할 수 있으시라 예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천천히 들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디오 저널리즘 부문을 시상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조금 전에도 보셨겠지만 이 부문은 전통적인 TV 뉴스의 형식을 기반으로 하되 온라인에 최적화된 기법으로 스토리를 완성한 영상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상자는 Here I Am을 제작한 닷페이스의 조소담, 황유덕 PD입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와주시고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내려오시기 조금 뻘쭘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한 발자국만 앞으로 서주시고요. 상패 제7회 한국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 비디오 저널리즘 Here I Am 닷페이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죠. 네, 역시 대표로 저희 수상 소감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리시면 돼요. 된 거 맞나요? 네. 네, 됐습니다. 그 명단에 조소담 대표가 지금 다른 일정 때문에 조금 오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저는 다페이스에서 Here I Am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장은선 PD라고 합니다. 네. 박수 쳐줘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상을 받는 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언제나 이런 미디어 관련된 저널리즘 관련된 상을 받을 때 저희가 상을 받지 못해가지고 왜 우리는 상을 받지 못할까 생각했는데 신청을 해야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을 했고요. 네, 이렇게 뽑아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신청하면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올해 처음으로 받았다고 하셨는데 천천히 들어가시고요. 앞으로도 마구마구 신청하셔서 더 큰 시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이쿠! 네. 네. 이 타이틀이 잘 안 나오나요? 위치를? 제대로 잡고 갈까요? 되셨나요? 네. 잘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 다음은 오디오 저널리즘 부문입니다. 이 상은 오디오 형식의 장편 다큐멘터리에서부터 짧은 디지털 서사, 팟캐스트,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스트리밍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수상자는 SBS 골룸, 골라드는 뉴스룸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올라와 주세요, 천천히. 아, 대표로 혼자 오셨나 봐요. 네. 아이쿠. 네. 네. 상패 제7회 한국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 오디오 저널리즘상 SBS 골라드는 뉴스룸 SBS 보도본부 뉴미디어국 뉴미디어 뉴스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 소감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 SBS 골라드는 뉴스룸 줄여서 골룸의 제작 관리를 하고 있는 뉴미디어 뉴스부 이현식입니다. 지금 저희 그 제작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몇 명이 더 있는데 저희가 2015년부터 한 3년 이상 일주일에 1시간짜리 팟캐스트를 초창기에 한 4편 지금은 거의 7편을 매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이 오면 방송이 펑크가 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관리자인 저만 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끔 이제 제 또래의 다른 언론사 동료들이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너희 애들은 왜 그렇게 팟캐스트를 열심히 하냐? 출연료를 많이 주느냐? 항상 이제 그런 질문을 받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저희 기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방송이 너무 짧아서 그래서 모여서
골방에서 하기 시작한 게 어느덧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는 정말 그 본인들의 열정이 가장 큰 힘이 됐던 것 같고요. 오늘 그 저희 사례 발표를 했던 남상석 저희 디지털 뉴스랩 대표도 사실은 저희 팟캐스트 출연진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책과 영화 사이 책영사라는 팟캐스트에 출연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저널리즘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데이터 분석, 정제, 시각화 등에서 탁월한 가치를 제공하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수상자는 오마이뉴스 정치자금 특별 취재팀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죠. 여러분들 상 받는 건데요. 표정은 어디에 끌려가시는 거 아니시죠? 네, 대표께서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죄송한데, 네, 이왕이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패 제7회 한국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 데이터 저널리즘 부문 오픈 데이터 포럼 위원 상장 오마이뉴스 정치자금 특별 취재팀 고정미, 김성욱, 김지현, 박준규, 이경태, 이종호, 이주연, 조혜지, 황장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죠. 네, 역시 수상소감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마이뉴스의 이경태라고 합니다. 여기 옆에 계신 저기 팀장이 그 좀 이따 강의를 해야 돼서 수상소감을 제가 대신해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선후배님들의 많은 도움을 얻어서 갑진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 사실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게 참 지난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옆에서 계속 숟가락만 얹고 있는 실정인데 옆에 이제 대표로 수상하신 이종호 선배를 보시면 이번에도 지난 6년간 국회의원 482명 정치자금을 6년간 지출했던 그 10만 4천 매 정도 달하는 자료를 일일이 보고 또 선관위에 100여 건씩 다시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해서 제출하라는 요구까지 하면서 했는데 그 이 모든 것들을 또 공개하고 모든 언론사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번에 저희가 미국을 갔다 오면서 그 미국 정치자금 시스템 CRP 라는 시민단체의 셰일라 크롬홀츠 대표를 인터뷰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미국의 정치 제도가 완벽하진 않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알 권리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기자들에게 던지는 함의도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을 파악하고 알리고 그리고 사실 나열만이 아니라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저널리즘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천천히 자리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랙티브 뉴스 부문입니다. 이 상은 독자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는 콘텐츠에 주는 상입니다. 수상자는 냉면의 취향을 제작한 경향신문 뉴콘텐츠팀 이인숙, 김보미, 황경상, 김지원, 김상범 기자, 이아름 기획자, 이유진 디자이너입니다. 네,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고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한 걸음만 앞에 나와 주시고요. 상패 제7회 한국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 인터랙티브 뉴스상 경향신문 뉴콘텐츠팀 여러분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죠. 네, 역시 수상소감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경향신문 뉴콘텐츠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이인숙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냉면 먹으러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다녔던 기억이 벌써 한 반년이 지났네요. 그래서 다 너무 고생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냉면 열심히 먹은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때는 냉면을 더 이상 못 먹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다시 또 겨울이 되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 먹고 싶어지는 음식인 것 같아요. 예, 내년에도 그 이렇게 여기 상을 탈 수 있는 작품 만들어서 또 개근상 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천천히 자리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뉴스 서비스 기획 부문입니다. 이 상은 단건의 보도물이 아니라 항구적, 지속적, 안정적으로 표출되는 뉴스와 그 패키지를 평가하여 주는 상입니다. 수상자는 더 저널리스트를 기획한 SBS 보도본부 뉴미디어국 뉴미디어 뉴스부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죠. 상패 제7회 한국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 뉴스 서비스 기획상 SBS 보도본부 뉴미디어국 뉴미디어 뉴스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네, 역시 수상 소감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SBS 디지털 뉴스랩의 장아람 PD라고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더 저널리스트 이끌어준 정윤식 기자님 그리고 기자 선배들 다른 팀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더 저널리스트는 기자 후일담으로 만들어지는 콘텐츠다 보니까 바쁘신데 시간 내에 주셔서 후일담 들려주신 기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콘텐츠 만들면서 항상 느끼는 게 항상 저희 의도랑은 좀 어긋나는 순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포털이 노출을 안 시켜줘서 아니면 SNS가 알고리즘을 바꿔서 또는 첫 번째 댓글이 너무 반응이 안 좋아서 저희 의도랑 좀 어긋나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더 저널리스트도 그런 어려움 속에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비판 더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많은 분들께 진심 전할 수 있을 때까지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끝없는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자리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은 뉴스 스타트업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언론사에서 스핀오프를 목표로 하는 뉴스 스타트업 조직과 소규모 신생 뉴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상자는 벌써 나오시네요. 뉴스톱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상패 제7회 한국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 뉴스 스타트업상 뉴스톱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수상 소감 함께 듣겠습니다. 예, 제가 기자 언론계 입문한 지 한 18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뭐 개근상, 우등상, 뭐 이달의 기자상, 한국 기자상 뭐 많은 상을 받아봤는데 이번 상이 제일 뜻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의 그 여섯 명의 저희 소속 팩트 체커와 그리고 24명의 객원 팩트 체커들이 같이 합심해서 만든 그래서 받을 수 있던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뉴스톱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드리면 저희는 작년 6월 달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팩트 체킹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정보,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잡으려고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기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을 모셔서 왜냐하면 그 전문가분들이 가장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뭐 대학교육연구소나 정보공개센터, 경실련 이런 시민사회단체들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전현직 기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명의 전문가 팩트체커가 계시고 앞으로 100명, 200명 이렇게 해서 팩트체킹으로 하면은 대한민국에서는 뉴스톱이 최고다라는 언론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조금 전에도 들으셨겠지만 이 가짜뉴스 팩트체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앞으로 더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큰 노력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은 학생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디지털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대학생과 대학 언론에 주는 상입니다. 올해 신설됐다고 말씀드렸죠? 수상자는 단국 저널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상패 제7회 한국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 학생 부문상 단국 저널 국장 송재민 축하드립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막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떨릴 것 같아요. 소감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내 유일한 학생 자치 언론기구 단국 저널 국장 송재민입니다. 이렇게 많은 언론인분들 앞에서 상을 받으니까 너무 뿌듯하고요. 또 이번에 올해 새로 신설된 상인데 저희 단국저널이 받게 돼서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대학 언론의 위기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언제까지나 학생들이 언론을 읽지 않는다고 그것만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학 언론의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 국원들과 함께 또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이런 좋은 상을 받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같이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이나 또 학부사가 아닌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독립 언론 기구에게는 더욱더 힘이 되고 또 응원이 되는 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렇게 좋은 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머니신가요 혹시? 네, 맞군요. 축하드려요. 네. 학생으로서 이런 자리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별상입니다. 이 상은 디지털 뉴스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언론사 혹은 언론인에게 주는 상입니다. 수상자는 서울경제 썸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죠. 상패 제7회 한국 온라인 저널리즘 어워드 특별상 서울경제 썸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상 소감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경제 썸의 이종우 기자라고 합니다. 앞서 저랑 동명이인 선배분께서 수상을 하셔가지고 저도 약간 놀라기도 했는데요. 아, 저희가 이 서울경제 썸이라는 채널을 오픈한 지가 벌써 2015년도니까 횟수로는 꽤 됐는데 저희가 조금씩 알려진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그동안 방황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환경부터 그 다음에 송출하는 환경까지 굉장히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 모두 전사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왔기 때문에 이런 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특별상이지만 저희가 좀 더 많은 더 좋은 콘텐츠 개발해서 더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더 좋은 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특별하니까 특별상 드린 거예요. 네, 이종우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을 제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깜빡하고 소개를 안 해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다른 분이 올려오셔서 수상을 해주셨죠. 데이터 저널리즘 부분 시상해주신 우리 윤종수 오픈 데이터 포럼 위원장님이시죠? 어디 계신가요? 네네, 앞에 계셨네요. 제가 뒤에만 쳐다보고 있어서. 인사 한 번만 해주실까요?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수상자분들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때와 마찬가지로 질문을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분께는 여기 앞에 아직 상품권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마구마구 보내드릴게요.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중앙일보 정원엽 기자의 과거제도와 슈퍼스타K 그날 판문점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15분 정도 발표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그날 판문점 제작기 발표 설명드릴 디지털 콘텐츠 랩의 정원엽 기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그냥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그 이번 작품을 만들면서 이제 느꼈던 점들을 공유 드리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네. 지금 보이는 이미지는 조선시대 이제 과거 시험 이미지거든요. 그 당시 이제 과거 시험은 응시자들의 이제 사고 폭이나 논리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제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로 하나 들었던 게 뭐 내용 보면은 논술 제도처럼 인재를 등용하고 양성하는 방법에 대해 논하라 이런 좀 거대한 주제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넘겨주시면 이게 태계 이황의 답안지거든요. 그 앞에 질문에 대한 답안지입니다. 그때 이제 장원급제를 했고요. 태계 이황 선생께서는 뭐 내용은 차치하고 뭐 내 그 질문과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텍스트겠죠. 이제 글이 핵심입니다.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제 경전의 말씀을 인용하고 잘 상황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게 이제 그때의 글쓰기 방식이죠. 독자는 누굴까요? 과거 시험의 독자는 당연히도 이제 대신이나 시험 주관자는 주관하는 분들 혹은 왕 같은 분들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정책 결정자 혹은 오피니언 리더라 부르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 그 과정은 말씀드린 대로 문제를 인식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논리를 수립하고 대안과 해법을 모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신문사 언론의 기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취재를 통해서 상황을 분석하고 논리를 세워서 대안과 해법을 모색합니다. 독자 또한 이제 앞에 과거 제도에서처럼 오피니언 리더를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아젠다를 세워서 사회를 바꾸고 정책을 바꿔나가는 것이 언론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장영실이 있습니다.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한 장영실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죠. 장영실은 이제 관기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종대왕이 이제 특별시험 기회를 줘서 관직에 진출을 했습니다. 장영실이 과거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보다가 생각을 합니다. 아, 나라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치국이를 내가 설명해야 되는데 해시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답이 없습니다. 시험을 보다 말고 장영실은 답안지에 도면을 그립니다. 넘겨주시면 이렇게 도면을 그려가면서 이제 옆에다가 설명을 넣었죠. 아, 이거는 이런 이런 작동 방식으로 움직이고 이러이러합니다. 아, 물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장영실이 시험을 쳤는데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아쉽게도 장영실은 낙방했습니다. 다음 시험에서 장영실이 이제 다시 시험에 응시를 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보던 이제 한지 혹은 이제 화선지 같은 형태의 시험지에다가 이제 글을 썼죠. 그걸 시지 혹은 시험지라고 하는데 그거 대신에 다른 종이를 가져가서 이제 이렇게 컬러풀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답안지 먹도 번지고 하니까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역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상상입니다. 왕이 과거제로 관리를 뽑다 보니 다 고만고만하고 이제 새롭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과거 시험 답안지를 저작거리에 공개해서 백성들의 투표를 받게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슈퍼스타 조선 라이브입니다. 심사위원 국민투표 뭐 이런 형태가 결합된 거죠. 장영실은 그제야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추국이나 해시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상상을 했는데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지금 언론은 세 가지 상상을 모두 현실로 마주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경전에 나오는 거라든지 뭐 글, 텍스트뿐 아니라 사진, 영상, 3D, 모션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파티클들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험지, 정해져 있는 신문으로 치면은 신문 종이겠죠. 종이가 아니라 디지털, 특히 이제 모니터 혹은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시험지 위에 답을 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왕이나 관리 같은 오피니언 리더만 독자는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는 독자가 반응해야 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언론의 본령이 바뀐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독자가 바뀌고 시험지가 바뀌고 시험 방법이 좀 바뀌었다면은 다른 고민을 해야 되고 저희도 단순히 기사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콘텐츠라고 얘기를 하며 그것을 만들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독자에게 더 잘 전달하는 것, 그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이제 판문점 제작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마 이제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 때 이제 많은 언론사들이 엄청 바빴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적인 분기점을 잘 보도를 할까, 어떤 콘텐츠를 통해서 독자들의 눈을 끌까, 이제 중앙일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반도 TF를 꾸렸고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저희 디지털 콘텐츠 랩을 대표해서
참석을 해서 TF 내에서 회의를 이제 진행하고 회의 결과를 공유를 했고요. 그때 이제 회의 말석이었죠. 저는 말석에 참석했던 저에게 너희 팀이 해줬으면 하는 거는 이거다라고 이제 제시를 해주시더라고요. 뭐였냐면 이제 숫자로 보는 남가북이었습니다. 넘겨주시면은 이건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본 건데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에서 많이 다루고 더 시각화를 위해서 많이 하는 형태죠. 숫자로 좀 더 쉽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 좀 저희 생각에는 언론사에서 디지털 콘텐츠라고 하면 아직도 시각화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콘텐츠도 굉장히 훌륭한데 한눈에 볼 수 있는 시각화뿐 아니라 맥락과 이야기를 담아야 하는 스토리텔링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시각화 자체가 하나의 파티클이라면 스토리텔링은 이제 다양한 파티클들을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저희 팀에 돌아와서 저희 TF에서 요구하는 게 이런 숫자로 보는 난가북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공유를 했는데 결론 내린 건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숫자로 보는 남가북은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면은 이제 언론사는 구멍이 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제안을 하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당시에 남북 특집을 고민하면서 흥미롭게 보던 콘텐츠가 있었는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이 콘텐츠거든요. 이 콘텐츠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네, 보시면은 이게 로딩 시간이 좀 걸릴 텐데 내려 주시겠어요? 깨지네요. 3D 콘텐츠라서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한반도 전체 지도가 입체적으로 이제 3D로 나와 있고 그 위에서 스토리텔링에 따라서 이제 공간을 활용해 가면서 보여지는 콘텐츠였거든요. 이런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고 스크랩을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디자이너나 이제 개발자들이 저희 팀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이제 같이 발전시키게 되는데 레퍼런스를 잘 쌓아놓는 게 굉장히 큰 자산이라는 게 이제 배운 점이고요. 다음 회의 때 어쨌든 이 콘텐츠를 가지고 이런 거 보여드리겠다라는 안을 들고 저희는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회의 아이템 중에 이제 정상회담 판문점이라는 아이템이 이제 다른 부서의 아이템으로 있었습니다. 그거를 같이 이제 협업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지면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은 판문점을 가보다라는 그런 르포형 기사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거를 이런 형태의 디지털로 바꿔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작한 콘텐츠 첫 번째 버전인데요.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역시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러게요. 붙여넣기를 하실 수가 지금 여기가 안 떠있군요. 네, 저희 콘텐츠를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안 보이면은 여튼 보셨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죠. 네, 포인트 저희가 이제 포인트로 잡았던 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공간이라는 키워드하고 이제 시간이라는 키워드였는데요. 판문점이란 곳이 가진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 그 상징적 의미를 살려서 스토리텔링으로 보여주되 직접 독자가 가서 이것을 체험한다라는 느낌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으로 나왔던 게 3D였고요. 판문점을 웹 안에 세우고 여기 검은 화면에 원래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지금 다 네, 오른쪽은 이제 시간축이 있는데 시간축에 따라서 핵심 이벤트를 따라가면서 판문점을 둘러볼 수 있게 설계를 했고요. 내용은 이제 역사적인 정전협정의 순간부터 판문점에 있었던 도끼 만행 사건, 소떼방부 같은 이런 순간순간들의 내용을 웹에 담아서 독자들이 둘러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VR이나 이런 것처럼 독자들에게 현장감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독자나 유저층이 너무 적고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게 적다 보니 좀 내려가 주시겠어요? 예, 3D로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이쪽이 시간축이 있어서 공간과 시간을 이제 같이 경험하면서 왼쪽에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읽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 독자들은 판문점 내에서 이렇게 원하는 지역을 클릭해서 둘러볼 수 있고 시간축에 따라서 역사적 흐름을 읽을 수도 있고 국가 기록원을 통해 과거 영상, 사진 등을 이제 담아고 있고요. 뭐 메뉴바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사도 사진 넣고 흐름을 넣으면은 비슷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점이라면은 온라인 콘텐츠는 이제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제 유저의 편의를 생각해서 디테일을 정해야 합니다. 사실 훨씬 정교하게 이제 3D 저희 디자이너가 뽑아 주실 수도 있었는데 로딩 속도라는 게 있죠. 웹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디테일들을 잡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맵에도 이제 노스 사우스 마크를 만들어서 넣는다거나 북쪽 지역이 지금 아마 저 위쪽에 좀 휠로 아웃에 줌 아웃을 해주시면은 붉은 형태로 표현돼 있는데요. 저것도 여러 가지 색깔을 입혀보면서 과연 이제 가시성이나 어떤 감 어떤 느낌을 어떤 식으로 줄 수 있을지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디바이스별로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지 경험이 다 다르니까요. 특히나 이런 웹에서 넓게 펼쳐지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에서는 경험의 폭이 훨씬 좁아질 수 있으니 모바일에서 개발이라든지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형태 등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겨주시면은 네, 그리고 중요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라스트 마일이라는 건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리테일 분야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쿠팡맨, 그러니까 서비스가 마지막에 이제 독자에게 도달하는 그 마지막 포인트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기자와 기획자의 차이는 많이들 저희 팀에도 여러 명이 있는 것처럼 협업을 하게 되는 그런 점뿐 아니라 생산 너머에서 독자가 콘텐츠를 보는 부분 그리고 전달과 유통, 피드백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 넘겨주시면은 이게 저희 공유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작에서 콘텐츠를 잘 만들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공유하고자 마음먹는 독자들이 어떤 형태로 보여지게 될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을 담을지 기사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그 초청장의 형태를 띄고 있고요. 당신을 남북 정상회담장에 초청합니다라는 문구가 저희 최종 공유 문구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SNS용 공유용 이미지 그리고 일반 기사와는 다른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리고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홈페이지 어느 위치에 걸 것인지 각종 사건 사고와 그날 출고될 관련 기사 등은 어떤 형태가 되어 있고 우리 콘텐츠와 충돌하진 않는지 독자들의 소비 습관을 고려했을 때 출근 시간대에 타겟 독자가 소비를 할지 아니면은 오후 시간대에 소비할지 이런 측면들을 모두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라스트 마일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즉각적으로 이제 독자의 요청이나 댓글에 피드백을 하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 아날리틱스라고 그 콘텐츠가 도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꽤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라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발간 후에 다음 회의 시간에는 독자 입장에서 개별 콘텐츠를 모두 다 리뷰 타임을 갖거든요. 리뷰를 통해서 제작에서 어려웠던 점, 현재 유통 상황, 그리고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 독자들의 반응과 개선점 등을 팀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이것을 디벨롭합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은 처음 판문점 아이템은 정상회담 직전에는 그곳
판문점이었지만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는 역사적 순간을 담고 동영상이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바로 반영을 해서 그날 판문점으로 업데이트가 됐고 보여지는 측면이라든지 컨텐츠 내용도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 버전도 같이 제작돼서 해외에서도 유통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콘텐츠 간의 연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획 단계부터 그곳 판문점은 아까 숫자로 보는 남과 북이 어떻게 발전됐냐면 저희가 이 하나의 뿌리 두 개의 한국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 그곳 판문점과 하나의 뿌리 두 개의 한국은 쌍둥이처럼 연계된 콘텐츠로 기획이 됐습니다. 판문점이 정상회담 이벤트와 분단의 역사적 의미에 주목했다면 두 개의 한국은 한번 클릭해 주세요. 또 익스플로러로 가겠죠? 예, 두 개의 한국은 시간축에 따라서 남북의 중요한 사건을 따라가면서 달라진 남북의 상황을 이제 통계화된 데이터로 함께 이제 볼 수 있는 형태거든요. 내려가 보시면은 네, 역시나 이제 시간축이 있고 북쪽과 남쪽의 각각의 분단된 역사가 흐르면서 통계 지표를 비교해 가면서 이제 볼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이렇게 해서 판문점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약 15만 명 정도가 봐주셨고 두 개의 한국은 자체적으로는 10만 그리고 네이버형 기사로 가공된 게 한 90만 명 정도가 봐주셔서 그 북한 기획으로 저희는 한 115만 정도 독자들이 봐주셨습니다. 뭐 양적 수치가 뭐 환호할 필요는 없지만은 결국 아까 JA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고 그걸 통해서 다음 콘텐츠로 더 나아갈 수 있고 거기에 반영해서 개선이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 독자들이 얼마나 봐주시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 영상 짧게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으로 상을 받았는데 별로 멀티미디어를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희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콘텐츠랑 무엇이고 계속해서 어떻게 디벨롭할 수 있을지 여기 계신 이제 학생분들이나 언론 선후배분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콘텐츠가 더 많아지고 저희도 이제 벤치마킹하고 싶은 콘텐츠가 더욱 많아져서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좀 서둘러서 질문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 내려가실까요? 여기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경우 만든 공력에 비해서 포털 플랫폼 구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소셜 버즈를 타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힘들게 만든 작품이 덜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저희 관계자가 올려주셨나요? 그러게 뒤에 번호가 없네요. 네, 아 여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컨텐츠에 드리는 공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소위 이제 지표라고 하죠. 성과 지표로 나타나는 부분이 적을 때는 실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하지만 아까 저희가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라스트 마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 또한 기획의 몫이고. 이제 버블을 만들 뭐 그 인기를 끈다거나 이런 컨텐츠보다는 좀 내용을 담아서 그 내용의 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랙티브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소비의 형태로 볼 때는 모바일에서는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동영상이라든지 지금 많이 소비되고 있는 형태를 주목을 하고 있지만 이제 디바이스가 또 스마트폰에서 그 다음 디바이스로 넘어가는 상황이 올 것이고 그런 외부적인 요소 아까 과거 시험으로 치면 종이가 바뀌는 거죠. 그런 형태가 왔을 경우에는 또 다른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저도 좀 감탄하면서 봤는데 네, 이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텍스트 이상의 시각화 창작을 위해서 많은 노동력 그리고 시간이 투입되잖아요. 완성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아이디어 회의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다고. 이건 조금 학생인가요? 누구시죠? 3129번님. 네. 아, 네. 앞에 계시네요. 여성분이에요. 저희가 이제 올해 아까 중간에 잘 짧게 나왔었는데 올해 만든 컨텐츠가 이제 180개 정도 되더라고요. 통계를 내보니 그리고 저희가 스페셜이라고 분류를 해서 인터랙티브가 주가 되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 75개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일반 컨텐츠는 이틀에 하나, 스페셜 컨텐츠는 5일에 하나가 나오는 제작 과정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갈아 넣음이 있었고요. 분명 이제 저희도 그런 부분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듈화라든지 템플릿화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빠르게 치고 나가는 형태를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중간에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차트 같은 경우는 한 세 번 정도 반복해서 다른 주제에도 응용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형태들을 하고 있고 회의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정도 하는데 대부분 이제 각자 평소에 아이디어를 발전을 시키고 있고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내부 기획자가 한 4명에서 5명 정도 선이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개별 기획자들에게 돌아오는 시간은 주당 1회라고 주 1회가 제작을 하게 되더라도 한 4주에 한 번 정도 텀으로 돌아오게 되니 그동안 고민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중간중간에 뭐 개발자라든지 디자이너와 상의를 하면서 레퍼런스를 보여주고 어떤 형태가 좋을지를 미리 잡아가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걸 통해서 조금 짧은 시간에 콘텐츠들을 집중력 있게 생산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자 애써주신 우리 중앙일보 정원엽 기자님의 발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정원엽 기자님께서 욕심을 많이 내주셔가지고요. 시간이 타이트해졌어요. 그래서 두 분의 발표가 남았는데요. 조금만 타이트하게 발표 부탁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는 냉면의 취향을 만든 이인숙 경향신문 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15분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가능하시다면 조금만 더 서둘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의 이인숙 기자입니다. 뉴콘텐츠 팀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한테 주신 상이 인터랙티브 뉴스 부문이어서 독자 취향 저격, 그러니까 독자에 맞춤하는 콘텐츠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좁혀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저희 그 예전에도 9월에 컨퍼런스에 가서 말씀드렸던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팀에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분류해서 부르고 있거든요. 금손과 곰손이라고 부르는데 금손은 소위 말해서 개발도 할 줄 알고 디자인도 할 줄 아는 기술이 정말 있는 친구들 저희 금손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아무것도 기사와 취재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을 곰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디지털 영역에서 그 어떤 저희가 원하는 콘텐츠 제작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디지털 부문의 소중한 인력들인데 그 인력들을 좀 더 많이 늘려야 되고 또 존중해야 된다는 취지로 저희가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고대학생들이 많이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기자들은 약간 곰손이고 그다음에 그 개발 기술 능력 기술이 있는 사람들 금손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팀을 뉴콘텐츠를 운영을 해 보니까 금손과 곰손 사이에 굉장히 그 애매하지만 그 꼭 있어야 되는 포지셔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단순히 뭐 소위 언론고시라는 걸 준비하면서 기자도 될 수 있고 PD도 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기자나 PD라는 이름으로는 재단되지 않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역, 그 콘텐츠를 이해하면서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뭔가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까지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롤을 많이 찾아보시면 좀 더 그 앞으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는 저널리스트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특히 학생분들께서는 이렇게 저희가 지금 구분해 놓은 직역들에 너무나 한정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세 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독자의 취향이 메시지여야 한다라고 저희가 처음에 이제 기획 의도를 잡았고요. 냉면의 취향이라는 걸 만들 때 그 독자들의 취향을 가지고 독자의 취향을 존중하자는 메시지를 담아보자 여기에다가 그 기획 의도를 처음에 이렇게 잡았고요. 그래서 그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이제 그 정상회담 이후에 소위 말하는 냉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면스플레인이나 냉면 부심이 정말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특히 냉면 먹을 때 어떻게 비빔냉면을 먹을 수가 있느냐 또는 어떻게 면에다가 식초 겨자를 칠 수가 있느냐 또 가위로 면 자르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이제 그 소위 냉면에 대해서 소위 아신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냉면에 대해서 이렇게 먹어야 한다 저렇게 먹어야 한다라는 이제 그 소위 가이드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가이드 없이 그냥 꼭 평냉이라는 것이 어떤 원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많이 변화했다고 하는데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자 그리고 독자들에게 취향이 되게 다양할 테니까 그 취향을 그대로 존중하자는 의미를 담아보자 라고 이제 기획 의도에다가 독자를 중심에 놓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독자의 취향을 찾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냉면을 누군가의 비평이나 전문가의 코멘트가 아니라 객관화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화를 하는 방법으로는 데이터가 있어야겠다. 냉면을 객관화하면 데이터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냉면 그러니까 정상회담 이후에 가장 많이 나온 콘텐츠 중에 하나가 냉면의 맛집이 어디가 어디가 있다더라, 그다음에 어디 어디가 맛있다더라, 순위가 어떻다더라, 그다음에 어떤 전문가들은 냉면은 이렇게 뭐가 아까 말한 먼스플레인 같은 그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럼 우리는 그걸 아예 다 모든 주관적 의견을 배제하고 객관화를 시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냉면을 조사할 때 만들었던 조사표가 여기 이제 보이시면 있을 텐데요. 그래서 냉면이라는 그 한 그릇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를 다 한번 조사를 해서 열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냉면 먹으러 가면 뭐 이제 가게 이름부터 해서 가게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면의 뭐 색깔, 면의 끈기, 그 다음에 또 냉면의 그 단맛, 짠맛, 그리고 뭐 고명,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냉면 안에도 굉장히 많은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들 다 하나하나 데이터를 잘라서 표를 만들었고요. 이 표를 기반으로 제가 이제 표를 가지고 가가지고 냉면집에 가서 다 조사를 하면서 기록을 했던 표입니다. 그래서 당도 특히 당도하고 염도를 이제 재려고 하니까 기계가 필요해서 제가 이거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게 맨 위에 이게 염도계고 밑에가 당도계이거든요. 그래서 냉면 국물 이렇게 떠와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려서 뭐 담도 염도 재고요. 뭐 이렇게 했고 여기 밑에 보시면 사실 샘플로 저희가 했던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면을 이렇게 끊어와서 이제 냉면의 끈기나 뭐 색깔 같은 거 조사하고 이 위엔 육수를 담아와서 당도 염도를 재고 뭐 이랬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그 팀원들끼리 냉면지 리스트를 35곳을 추렸고요. 그 35곳에서 어디를 갈까, 누가 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각자 담당한 이제 냉면집을 정했고요. 그래서 언제 취재하러 가고, 뭐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이 스프레드시트 안에 이 옆에 각종 조사해온 데이터를 다 기록을 하는 공유하는 시트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데이터를 다 모으고 나니까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가 있을 텐데요. 이제 신문 독자와 디지털 독자의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독자의 취향을 달리 맞게 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그래서 신문과 디지털의 특성을 보시면 저게 뭐 잘못 들어갔네요. 네, 신문은 일단 면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크고 또 넘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접을 수도 있고요. 만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물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의 그 플랫폼에 맞는 특징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디지털은 또 이런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각자의 특징에 맞게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용자 경험을 플랫폼별로 맞게 제시하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7월 21일자에 이면에 나갔던 액면 그래픽이고요. 예, 이거는 203이라는 이제 인포그래픽 연구소 협업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액면 30곳을 추려서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선을 보시면 이게 염도를 이제 이렇게 그래프화해서 표시를 했고요. 이 밑에는 이제 각각 염도와 당도가 있을 때 이것이 과연 단맛 짠맛이 얼만큼의 단맛 짠맛인가, 그래서 라면, 뭐 된장찌개 이런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음식들하고 비교하는 이제 그래프를 그렸고요. 이 중간에는 그 이런 취향별로 골라서 먹어보세요라는 이제 당신의 취향을 알아보세요라는 의미를 담아서 가운데다가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면에 나갔던 경향신문의 그 전면 인포그래픽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인포그래픽을 화면 다 털어서 시도해 본 게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타사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한 면을 다 털었냐라고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고요. 네, 저희는 굉장히 소중한 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하고 나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이 뒤에도 뭐 빨대에 대한 그래픽이라든지 또 저번에 저희 상간호에는 두 면을 펼쳐서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속 그 종이신문을 가지고 좀 새롭게 만들어 보는 시도들을 그 뒤로도 계속 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계속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온라인으로 오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건데, 그럼 내 온라인 독자들은 이제 신문 독자하고는 다를 테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직접 골라보게 하자, 냉면집을. 그래서 요거 한번 클릭해 봐 주시겠어요? 아마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안 나오나요? 이렇게 이제 냉면이 나오고요. 여기 내려보시면 그냥 굉장히 UI는 심플합니다. 그냥 각자가 원하는 육수, 염도, 당도, 면발, 고명 이런 거를 하나씩 다 고르면 되고요. 고르고 나시면 뭐 그릇 종류까지 다 고르고 나시면 네, 이제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여줍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데이터로 조사를 다 해왔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뒤에서 다 돌렸고요. 그럼 뒤에서 돌리고 나면 거기서 가장 자기가 고른 데이터와 가장 많이 부합하는 집을 이제 골라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부원면 대동관 이렇게 나오네요. 저는 동치미 국물 들어간 냉면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각자 취향대로 골라보시면 이렇게 고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골라주신 분들 거를 총 랭킹을 얼마나 많이 하셨나고 보니까 한 8만에서 9만 명 정도가 여기에 이제 골라서 가장 많이 고른 냉면집이 어딘가에 순위를 매겼거든요. 그래서 대략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그 냉면의 취향을 그 이제 제작하는 데는 한 달 작당 모의한 순간부터 해서 나온 순간까지 한 달 정도 걸렸는데요. 실제 제작한 시간 한 2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한테 이제 뭐 보고하고 그다음에 조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획하자라고 기획을 만들고 그다음 냉면집은 한 일주일 동안 7명에서 이제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냉면 먹고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네. 그 냉면의 취향이 인터랙티브한 측면은 이 세 가지라고 저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 의도에 독자 취향 하자라는 메시지를 담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로 독자 취향을 찾아보자라고 이제 했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독자 취향에 맞게 콘텐츠 형식을 만들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냥 뭐 마지막에 저희가 이 결과물을 만들었던 뭐 도연들인데요. 예, 냉면 35 그릇, 염독에 당독에, 냉면 조사표, 그다음에 땀, 그다음에 튼튼한 위장, 그리고 뭐 금손들, 예, 그리고 203의 아이디어, 그리고 디자인팀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저희가 신문 인포그래픽을 전면 제작하다 보니까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되게 그 실무적으로 조언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디자인팀에 도움을 줬고요. 그다음 편집장도 냉면을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예, 그것도 굉장히 효과했던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저도 냉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름에 빠짐없이 물냉면, 비냉면 먹잖아요. 저는 비냉 참고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같이 했으면 저는 곰손이지만 열심히 먹어드렸을 것 같은데 질문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냉면의 취향은 다른 인포그래픽에 비해 기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곰손과 금손이 협업해서 완성하기까지 얼만큼의 기간이 걸렸을까요? 다른 인포그래픽과 병행하였는지도 궁금합니다. 오하나 유고원님. 네, 그 좀 전에 타임라인 네네. 보여드린 것처럼 한 실제 제작하는 2주 정도 걸린 것 같고요. 그 아까 중앙일보팀도 말씀하 중앙일보팀은 저희보다 좀 인력이 훨씬 많긴 한데 5일 정도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보통 한 개 만드는데 한 2주 정도씩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에너지나 공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네, 거에 비해서 그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시간은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데요. 예, 그래도 이거는 냉면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희로서는 굉장히 보람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밑에 거 볼까요? 만약 또 제작하게 된다면 어떤 음식으로? 꼭 음식이어야 하나요? 네. 어떤 음식으로 하고 싶으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반응이 좋으니까 국장도 그렇고 짜장면 같은 거 하면 안 되냐고 막 그러셨는데 저희가 안 됩니다라고 잘랐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그 다음에는 그 이런 비슷한 인포그래픽을 만들었던 게 이제 빨대란 무엇인가에서 최근에 빨대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면에 또 한 면 제작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이것처럼 입소문이 많이 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 네, 지면과 그 다음에 온라인을 이렇게 같이 크로스해서 실험하는 거를 계속 하려고 하고요. 특히 이 지면에 대한 실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독자들이 지면 아까도 냉면 같은 경우도 보면 온라인은 훨씬 많이 보셨는데 지면 그래픽은 많이 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 이미지는 돌아다녔지만 그 지면으로 실제 이면을 보신 분은 별로 많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신문 구독자가 기본적으로 너무 요새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이제 그것이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편집국 내에서 아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라고 그 기자들과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의사결정권자들이 보면서 느끼는 바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 편집국 내에 아 이런 경험이 가능하다, 이런 시도가 가능하다 이런 것을 설득하는 데는 굉장히 좀 좋았던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메뉴는 뭐 소고기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제 바람이 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세요. 네, 자 냉면의 취향을 만든 이희숙 경향신문 팀장님의 발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발표인데요. 오마이뉴스 이종호 기자님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10만여장 전수 분석 보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린 이종호님의 성함을 가진 네, 기자님이신데요. 여러분들 박수로 발표 청해드릴까요? 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종희 기자입니다.
제 다음 순서가 경품 추첨이라서 최대한 압축적으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국회의원 저희가 정치자금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국회의원 정치자금 사실 느껴지지 않으시죠? 그 뉴스를 달라고 명함을 주면 보통 이런 문자를 보내줍니다. 자기가 좋은 의원이고 좋은 정치 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다. 1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고 뭐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뭐 등등의 내용과 함께 계좌번호를 보내줍니다. 근데 계좌번호는 보내주는데 그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 의원은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고는 하는데 어디에 썼는지는 밝히지 않는 정치자금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저희가 궁금해서 정치자금을 계속 취재를 하고 그 데이터를 공개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그 중앙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이제 공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문서에는 대부분 이런 표지를 갖고 있고요. 뭐 더불어민주당 문의상, 뭐 수입은 자산 얼마, 뭐 기부금 얼마 이렇게 해서 들어왔고 지출은 얼마를 했다. 이런 게 이제 300개씩 옵니다. 한번 1년치를 청구를 하면. 근데 이제 그 왜 정치자금 정보공개 청구에서 받은 거를 공개했는데 왜 쟤네는 상을 주지?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곱게 전자문서로 오지 않습니다. 이게 다 그림 파일이에요. 마우스로 아무리 긁어도 데이터가 읽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멀리서 보시면 멀쩡한데요. 이거 팩스로 받은 거라서 팩스로 받은 걸 PDF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읽기가 힘듭니다. 예, 심지어 이렇게 토너도 없는데 그냥 PDF로 만듭니다. 그리고 의원에 따라서는 이제 보통 한 페이지 10개 정도를 쓰는데 이거는 한 30개씩 이렇게 해놓으면 전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지출 내역이 이제 맨 끝으로 가 있기도 하고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일단 받아서 저희도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제 OCR이라고 하는 걸 돌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왔는데요. 그 프로그램에다가 PDF 파일을 던져주면 기계가 하나씩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계가 읽어보고 자기가 읽은 그림에 가장 가까운 문서를 반환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이거는 아주 잘된 케이스인데요. 예.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예. 그 왼쪽이 PDF고 오른쪽이 엑셀인데 음료수란 글씨를 이런 문자로 토해내요. 조금 비슷하죠. 예. 근데 조금 비슷한 것 같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런 거를 찾아서 다 음료수 이렇게 바꿔줍니다. 저희가 10만 장을 이제 이 작업을 했는데 이런 작업을 10만 번을 반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엑셀 문서를 갖고 이제 저희가 정제를 다시 다 해서 필요한 정보들만 두고 필요 없는 정보들은 뭐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정제를 못 했어요. 주소가 있으면 지도에 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데 음료수 아까 토해 놓는 거 보셨죠? 그래서 저희가 못 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수입 돈이 들어오는 경로는 있는데 나가는 거에 따른 분류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근데 그러면 취재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뭐 기름값으로 얼마를 썼는지 밥값으로 얼마를 썼는지 정책으로 얼마를 썼는지가 가장 궁금한 건데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다 기준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다 이제 분류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거를 갖고 기사를 쓴 다음에는 저희가 데이터를 다 공개하기로 해서 저희 사이트에 정치자금 공개 그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지역별 인명별로 그 의원들 하나하나 검색할 수 있고요. 그 관련 기사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서 보시면 예, 여기서 처음에 시도 선택하고요. 이름 자기 지역구 의원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 의정부시 하면 19대 20대 의원들 명단이 뜹니다. 그래서
적으면 뭐 한 명, 많으면 네다섯 명씩 뜨고요. 문희상 의원에 대한 소개, 그리고 어느 영역에 많이 썼는지 들이 나오고요. 분류 검색에 들어가서 분류를 한다든가 날짜를 지정해주면 해당 내용이 뜹니다. 신문 구독률 이렇게 뜨죠. 예. 예. 그런 다음에 그 해당 기간의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저렇게 바라고 작대기로 구분된 데이터를 불러오신 다음에 엑셀이나 이런 데서 쓰실 수도 있고, 뭐 원본을 바로 보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공개한 이유는 저희가 데이터를 했지만 뭐 틀릴 수도 있고 또 다른 기자들의 관심사가 이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다 공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1년치씩 묶어서 의원 한 300여 명 거를 엑셀 파일을 묶어가지고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파일 7개를 연도별로 해서 묶었습니다. 연도별로 묶은 이유는 이제 그 기터브가 25메가 이상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연도별로 해서 다운받으시면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자세한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총 연번이나 뭐 의원명, 당명, 뭐 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엑셀을 다운받아서 뭐 피벗 여기 위에 필터 거시고서 지역만 구분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뭐 당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 저 당 아이디를 만든 이유는 당은 그대로인데 당명만 계속 바뀌어서 그 사실 다 민주당 계열 정당 이름 다 못 외우시잖아요. 그래서 당 아이디를 일부러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한 기간은 이제 정보공개 청구해서 이제 받는 데까지 통상 1개월이 걸리고요. 그 보통 정보공개 청구하면 2주 내에 주게 돼 있는데 신청을 하면 선관위에서 전화가 옵니다. 양이 너무 많으니까 좀 봐달라고. 그럼 이제 그래서 1개월 기다리고요. 1년치 정지하는데 보통 한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이제 올해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언론재단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그 약간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서 좀 빨리 했는데요.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저희가 데이터가 끝나면 이제 취재 기자들한테 요약 데이터 넘겨주고 뭐 개발자들한테 사이트 만들어 달라고 넘겨주고 이런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려서 기사가 나오고 나면 저희가 사이트 공개하고 기터브의 데이터 공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6년치를 공개했는데 그 뭐 장수로 따지면 10만 3천 장 정도 되고요. 정보 공개 청구 비용은 259만 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83만 건이고요. 그 총 금액은 선거 비용 포함해서 3,075억인데요. 그 저희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공개한 데이터를 타사 기자분들이나 뭐 개발자들, 시민들이 좀 많이 쓰십사. 돈 많이 든 거니까 좀 많이 써달라고 해서 저희 원가 공개하는 겁니다. 예, 다음이요. 예, 그 저렇게 PDF나 이런 것들이 제각각인 이유는 지역 선관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엑셀로 작업해서 종이로 내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좋은 데이터를 줄 수 있는데 현행 법상 이렇게 되는 거여서 빨리 좀 법이 바뀌어서 저 불필요한 노가다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으로 계획은 일단 뭐 여건이 계속 허락하면 계속 할 계획이고요. 그 시민들이나 동료 기자들이 개발자들이 어떻게 하면 정치자금으로 의원들을 감시해서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질문 받아볼까요? 자세한 조사와 인터뷰를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는 기발한 방법이나 노력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무엇 나는 이것까지 해봤다. 기발한 방법이나 아이디어나 혹시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가 텍스트밖에 없는데 지금은 구속되신 분인데 그 무슨 창조경제 간담회를 했는데 이름이 심폰이라는 데더라고요. 근데 좀 잘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주소를 갖고 구글맵에 가서 쳐봤더니
노래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기사화를 했었고, 그래서 그분은 그 다음에 한 2천만 원 가까이를 다 토해내셨어요. 네. 네, 그 정도. 그럴 때 마음이 어떠신지 개인적으로. 아, 뭐 이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자, 밑에 보면 힘들게 데이터 조사를 했는데 결국 기사화되지 못한 아이템도 있나요? 라고도 예, 옆 번호를 안 적어주셨는데요. 기사화 못된 아이템, 아까운 아이템이 있으셨나요 혹시? 기사화 못된 것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못한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저희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타사에서도 다 하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보도가 나가면서 타사에서 먼저 보도가 나가서 저희가 이제 간발의 시리즈 순서상 못 나갔던 아이템들이 좀 여러 개 있고요. 그 외에는 뭐 약해서 안 나간 경우는 있어도 뭐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이템 뭔가요? 아, 겹친 거예요? 못 나가지 못한 아이템 중에 타사에서 예를 먼저 했던 것 중에 여러 개 있는데 제일 기억나는 거는 그 김상민 전 의원이 그 자기 오피스텔 주변에 빵집 다니면서 썼던 거. 그러니까 이게 100여 건 정도 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못 나갔었고요. 그런 건들이 건 있습니다. 네, 나왔으면 참 재밌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마이뉴스 이종호 기자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달려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품 추천이 있을 텐데요. 사전에 저희 주최 측에서 보낸 문자 링크 클릭하시면 경품 추천 아이콘이 있죠.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의 행운권 번호가 부여가 되십니다. 자, 접속해 주시고요. 그 전에 제가 지금 발표하신 분들 제가 요거 안 드렸거든요. 아직 세 번째 질문이었거든요. 처음에 우리 여기 정원엽 기자님이 발표하셨을 때 세 번째 번호 없으셨어요. 세 번째 질문 채택되신 분하고 뒷번호 3129번님 나오시면 선물 가져가세요. 아니면 제가 가져갈 거예요. 세 번째 질문하고 3129번님 나오시면 네, 요거 2만 원 상당의 네, 스타벅스 아까 말씀드렸는데 질문 많이 하시라고. 자, 그리고 금손, 곰손 발표하실 때 5165번님, 6639번님 빨리 나오세요. 자신 있게. 네. 5165번님, 네, 네. 그리고 6639번님 그리고 방금 1076번님 네. 꼭 혼자 쓰세요. 남친하고 쓰지 마시고. 자, 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스타벅스를 안 가시나? 네. 또 안 나오세요? 지금 방금 질문에 마지막 질문에 번호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질문하신 분 나오시면 드릴게요. 아, 선생님이시구나.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 장이 더 남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요거는 만원권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경품 추천 한 다음에 따로 또 번호 눌러서 드릴게요. 혹시 뭐 제 마음에 드신 분 있으면 제가 드려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먼저 구글 미니홈을 받을 분 다섯 분을 추첨할 텐데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다 등록하신 거죠? 접속하셨죠? 접속 안 하시면 못 받으세요. 받으신 분이 또 받으실 수 있는 행운의 추첨 됐나요? 준비가 되셨으면 자, 첫 번째 구글 미니홈 받으실 분 다섯 분 추첨합니다. 또 하나 유튜브 프리미엄 6개월 이용권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 95번, 32번, 61번, 72번. 오, 어떡해. 누구 됐어? 11번. 자,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자, 우리 회장님께 직접 나눠드릴게요. 어머, 다 그 근방에 계신 분들이 되셨네요. 이거 분명 저희 짜고 치는 거 아닌데. 자,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는 어디 팀이죠? 같은 팀이죠? 아니에요? 아이고, 네. 네, 회장님께 직접 전해주시면. 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다섯 분인데 한 분이 안 나오셨어요. 95, 32, 61, 72, 11번. 없으세요? 아, 네, 한 분만 더 눌러볼게요. 자, 한 분만 더. 93번. 없어요? 93번. 없으세요? 그럼 다시 한 번. 36번. 오, 되셨어요. 자, 역시 선물을 나눠드려야 이런 반응도 좋고
호흡도 좋고 집중력도 좋습니다. 우린 이 시간을 위해서 오늘 달려온 것 같아요. 자, 마지막까지. 자, 이 구글 미니홈 받으셨죠, 여러분들? 유튜브 프리미엄 6개월 이용권도 같이 제공됩니다. 진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JB의 블루투스 스피커. 이거 탐나네요. 세 분. 탐나네요. 탐나요. 세 분 자, 눌러주실까요? 43번, 62번, 86번. 오, 되게 조용히 일어나시네요. 나머지 두 분은 없어요. 오, 방금 스타벅스 커피 받으시고 또 받으시는 거예요. 이야, 행운이 두 배로 축하드립니다. 탐나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야, 좋으시겠어요. 자, 아직 남았습니다. 자, 다음은 젠하이저 무선 이어폰 그리고 헤드폰을 받으실 분. 자, 처음 먼저 번호가 무선 이어폰, 두 번째가 헤드폰. 자, 첫 번째 먼저 클릭해 주세요. 37번. 자, 무선 이어폰이고요. 두 번째 클릭해 주세요. 5번. 자, 헤드폰. 5번. 5번 어디 계세요? 지금 일어나신 거죠? 5번이신 거죠? 반응이 없어가지고.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이쯤에서 우리 박수 한 번만 축하한다고. 자, 요 분 받으셨고요. 요 분 두 개 받으셨고요. 받으신 분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선물, 오늘 선물 받으신 스타벅스 상품권하고 지금 경품 다 되신 분 손 한번 들으실까요? 몇 분 안 되시네요? 아니, 그렇게 스타벅스 따로 드렸는데 왜 없지? 가셨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상품권 말고 애플 에어팟 한 분. 아, 이런 반응. 자, 이거 좀 시간을 좀 끌어볼까요? 자, 이 다섯 번째 중에서 몇 번을 클릭할까요? 4번? 4번? 몇 번째? 몇 번째 할까요? 자, 먼저 4번이라고 하셨으니까 4번 한번 클릭해볼까요? 91번! 허! 없어요? 허! 오! 아니,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학생이세요? 왜, 뭐 드셨는데요? 학생이세요? 진짜? 축하드려요. 부럽네요. 이야, 축하드립니다. 마냥 부럽네요. 아직, 아, 오늘 참 운이 없다는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 2만 원권 먼저 드릴게요. 2만 원권. 2만 원이에요. 현금 2만 원. 자, 1만 원 눌러주세요. 73번. 아, 네. 나오세요. 아니, 이 아무래도 커피 상품권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네, 축하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다섯 개인데 만 원권이거든요. 축하드려요. 자, 다섯 개 한꺼번에 쭉 뽑을까요? 하나, 둘, 셋, 다섯 개. 자, 다섯 개 번호 불러주세요. 29번, 97번, 71번, 44번, 54번. 왜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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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죠? 자, 나와주세요. 다섯 분. 다섯. 아, 뭐, 이분 뭐예요? 이분 뭐죠? 아, 조용히. 아, 네. 70. 아, 네. 축하드려요. 아, 네네네.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네. 어? 이정호님? 아이고, 제가 이름을 외웠습니다. 이정호님. 네. 아, 축하드려요. 자, 마지막 한 분. 안 나오셨어요? 없어요? 없나요? 자, 다시 한 번만. 그럼 한 분만 더 눌러주실까요? 가운데 누를까요? 아, 31번. 31번. 31번 없으세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가운데. 50번!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선물까지 다 나눠드렸어요. 오늘 안 드신 분들은 앞으로도 안 드실 거예요. 그냥 운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올해의 운은 여기까지라 생각하시고 내년의 운을 우리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수상자분들은 나오셔서 다 같이 기념 촬영 하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미리 가실 때 행사장 밖에 여러분들을 위한 쇼핑백 준비되어 있습니다. 쇼핑백 안에는요, 오픈 데이터 포럼에서 제공하는 무릎 담요와 카카오에서 준비한 캐릭터 펜 함께 있으니까요. 꼭 하나씩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시면서 마무리하실까요? 고맙습니다.